비춘다. 마다나스카라스 진은이가 만든 노래는 그래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2AM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만이 형, 우진이 형, 담이 형 진짜 너무 보고 싶고 다들 또 우리 그때 생활이 너무 그립고 이렇게 그 기다리고 갔었던 그 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찍은 저 병만이 형 생일이었군요. 사진들 붙여놓고 다녀요. 이때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간직을 하고 다니는데 힘내시고 여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축하합니다. 여권 잃어버려. 파이팅! 파이팅 해주세요. 여권 잃어버렸어.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병장입니다. 서 김병만 부족원으로 사는 건 김병만 부족원으로 죽는 것, 김병만 부족원이 되는 것. 권장님. 네, 저는 송수영이랑 예전에 R2B라는 영화 때문에 친분이 생기면서 이번에 줄에 맡아주셨고요. 아, 줄에 맡아주셨어요? 아, 사회. 일단 저도 알고 지영 씨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마다 옆에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붙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헤어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붙더라고. 형장님 정글 제가 갔다 와서 형님에게 많은 말을 했잖아요. 정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도 하시고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직접 가셨으니까 아마 몸소 느끼실 겁니다. 지금 아마 배고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한식당으로 오시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 시간을 가르며 너네가 함께 했었던 마지막 순간의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나저나 재규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글 탈출 직전 재규어를 찾아 나섰던 병만족. 아쉽게 재규어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흔적이라도 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긴급 대피 선언을 확인하지 못한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쉽게 마주할 수 없는 마야 정글의 제왕. 현재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놓인 재규어. 그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벨리즈. 이곳에는 재규어 보호구역부터 다양한 재규어 보호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동원되었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벨리즈주 야생교육센터에서 만난 블랙 재규어 럭키보이. 럭키보이. 오. 하이파이브 again, come on. 하이파이브. Good boy. And this is for the last time. One more. Come on. High five. You are a good boy. Good boy. Good boy. Wow. It's big. Style. 더 스멜, 유닉 스멜. 어디 보내세요? 통째가 있구나.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